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또 구입했습니다. 1984년도에 제작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주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터미네이터. 밑에 한정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왜 한정판인지 뭐가 특별한 건지 모르겠어요. VCR이 없어서 내용물을 확인 못하고 있어요. 아무튼 비디오 커버 앞면을 보면 깔끔하게 영화 포스터가 있습니다. 터미네이터가 보이는데요. 선글라스를 보면 CSM10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사이버다인 시스템 모델 101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저 터미네이터 로봇 이름 T-800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T-800은 생체 피부 속에 있는 금속 기계골격 시리즈 이름이고요. 모델 101은 기계골격 위에 덮여져 있는 생체 피부 모델 이름입니다. 비디오 테이프 위에는 영화 제목이 적혀 있고요. 오른쪽, 그리고 여긴 왼쪽. 미국 비디오 테이프들은 한국처럼 플라스틱 케이스를 쓰지 않고 종이 케이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한 비디오 커버를 찾기가 힘들어요. 비디오 뒷면에는 간단한 영화 줄거리가 있고요. 그 밑에는 제작 연도, 그리고 상영 시간, 영화 등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영화 등급이 한국처럼 커다란 빨간 딱지가 아니라서 보기가 좋네요. 오른쪽 위에 있는 바코드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비디오 커버입니다. 비디오를 이렇게 꺼내면 테이프 가운데에 영화 이름과 상영 시간, 등급이 적혀 있습니다. 왼쪽 위에는 Artisan Entertainment라고 이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한 회사 이름이 있고요. 오른쪽 위에는 불법 복제하면 안 된다는 경고문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바코드가 또 있고요. 비디오 테이프 플레이어가 없어서 볼 수 없지만 이미 DVD와 블루레이로 소장한 영화라 그냥 장식용으로 구입했습니다. 만약 이 비디오의 음질을 듣고 싶으면 2001년에 출시된 터미네이터 스페셜 에디션을 추천합니다. 그 DVD에는 이 비디오 테이프와 같은 모노 트랙이 있습니다. 예전에 구입한 한정판 합본팩과 비교하면 비디오 제작 회사만 다를 뿐이지 외관상 거의 비슷합니다. 터미네이터 합본팩은 1992년도에 발매했었고요. 이 터미네이터 1편 비디오 테이프는 1998년도에 출시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터미네이터 한정판 합본팩을 자세히 보고 싶으면 여기를 눌러주세요.